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 같이 한번 알아보고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주에 대한 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어떤 이슈가 좀더 남아있을지에 대한 여부 한번 같이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한번 더 복귀하겠다, 복귀 서명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도 좀더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다 기관에 대한 매도는 꾸준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다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 그리고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 1.49%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들, 그게 좀 빠져있던 종목군들, 가격이 좀 저렴한 종목군들이 반등을 강하게 형성해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환율이 이제 1099원대, 그 1100원대에서 좀더 내려오는, 그래서 달러화가 전반적인 약세 기조를 나타냈다. 그것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한 상승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자동차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하면 지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빠져있는 종목군들, 대형주 중에서 낙폭이 큰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오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은 후자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전기전접종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은 지금 누그러진 상황이고, 대신에 가격대적인 측면에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을 일으키는 그런 순환매의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군들을 선택하실 때 가격이 어느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도 꼭 중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를 처음 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은 마음이 조금 급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실어버릴 때가 많으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면 아 여기서 비중 크게 실으면 안 되는데 후회를 해도 이미 손실을 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하지도 못하고 또는 손절 못했던 것들이 또큰 손실로 또 다가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눈으로 먼저 좀 익히시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부를 먼저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구나를 눈으로 먼저 익히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베팅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잘 맞다가도 한 번에 대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또큰 손실을 볼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좀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네야 되겠죠.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이든 축보, 파리 기후 협약. 사실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합니다. 파리 협정에 대해서 복귀 서명을 했고, 자, 이 파리 기후 협약, 파리 협정이 뭐냐? 자, 2015년도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거쳐 가지고 195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12월 12일 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을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자. 그리고 기후 복원을 하고 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금융에 대한 부분 돈들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 자체를 서로가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바이든 정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다시 복귀에 대한 서명이라는 것은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두드러진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또는 탄소세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2021년도에 큰 바운더리 안에서 봤을 때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도주 패턴이라는 것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쉽게 꺼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들 3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3, 4년 동안 추세적 상승이 꾸준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전기차도 2017년부터 17, 18, 19, 20년도까지 약 4년 동안 현재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쉽게 꺼질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에요. 그러면 상승을 하다가 쉬어가더라도 그 쉬어가는 타이밍이 우리에게 또다시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될수 있고, 길게 길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런 주도주 섹터 안에서 먼저 종목군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골라야지만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또 상승했고, 기아차 상승했고, 현대모비스 상승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현대모비스나 기아차나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역사적인 평가,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과 인수한 이후로 훗날 기록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아차가 오늘 또 이슈가 어제 오늘 되는 것이 바로 애플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부인데요. 지금 일단 기아차에서 지금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면 발생 일자는 19일 날 했고, 이 부분을 1개월 동안 재공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1개월 안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이슈가 되는 것이 어디냐?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입니다. 그러면 그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동호금속이나 DI나 영화금속인 에코플라스틱이나 코프라도 있고요, 현대위아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보면 최근 들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일 공부했던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는 큰 측면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큰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욱더 카테고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종목군이 편입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차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탈원전 시설 관련주가 오늘은 일부 조정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 전기차 관련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또 코프라는 에코플라스, 이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상하 프론테크, 자, 꾸준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이 종목군들이 반드시 간다. 오늘 강한 상승을 붙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또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아직도 흐름이 남아있고, MLCC도 꾸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를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자, 현대차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가 매집 가격대를 본다면 9만 원대 하단으로 봐야 되거든요. 9만 원대 하단부터 우리가 TP 가격, 전문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매길 때 처음에 두 배수를 매깁니다. 그럼 18만 원 정도까지를 우리가 세력들이 흔히들 올리는 목표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 18만 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손바뀜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대신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고점 시그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곧장 반등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일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앞서 왔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는 주가의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는 쉽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내려꽂는 이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옆으로 횡보를 붙이면서 8만 원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는 10만 원 넘어서 분명히 갑니다.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는데 일부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기간 안에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일주일, 한달 안에 다시 또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늘려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신고가도 가능한 구간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가권역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만 원이라면 그 다음에 6만 원 자리거든요. 6만 원에 대한 매물 자체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인데, 자, 10만 원대를 돌파 못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자, 10만 원이라는 가격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심리적인 저항성, 라운드 픽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호가가 바뀌는 자리거든요. 자, 코스피에서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호가가 바뀌게 되고, 마찬가지로 만 원대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호가가 바뀌게 돼요. 만원 밑으로는 10원대지만, 만원 위로는 50원대로 늘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 자체에 대한 돌파가 안 나왔다는 거, 충분히 다음번에는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연속적인 상승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더 파급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자, 현대위와 같은 종목군들도 바닥권역에서 상당부 바뀌고 있어요. 그죠? 물론 조제와 공장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현대위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옆에 있던 관련주들이라고 봐야 되고, 현대모비스도 또다시 한번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어때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하지만 지금 현대모비스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 현대위아도 이제 다시 한번더 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현대차, 기아차가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많이 빠져있던 이런 종목군들이 좀더 치고 갈수 있는 탄력을 상당부 붙일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신규적으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군도 물론 좋지만 이것은 지금 자리에서 신규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좀더 수익에 대한 측면에서는 크게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큰 종목 안에서는 이제 만도 같은 기업들, 자, 만도가 2014년도에 아직까지는 이슈가 안된것 같은데, 2014년도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분명히 될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어느덧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 종목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에 따른 또 지유사가 있겠죠. 또 뭐, 한라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가능하다. 그럼 만도에 대한 지분 자체가, 이쪽에 이제 쏠려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변화도 가능하다라고 또볼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또볼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저렴한 종목군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차량 경량화 관련주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 코프라 보세요. 이제 이렇게 뽑아내니까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우리가 매수가 대비해서 두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뽑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못 삽니다. 너무 올라 버린 거니까. 자, 월봉 보시면 이미 이제 주가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제 그러면서 우리가 경량화 관련주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그죠? 또는 에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상하 프론테크를 따라갈 것이다. 자,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 하는 기업도 따라갈 것이다. 똑같이 넘어갑니다. 자, 어차피 이 주도주 섹터 안에서 지금 시장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더싼 종목을 고르는 단계예요. 뭐가 싸냐? 이게 좀더 싼가? 그럼 이걸 좀더 올리고, 이게 좀더 싸냐? 그럼 이걸 좀더 올려내는 과정이에요. 뭔가에 대한 수혜만 엮여 있다면
당겨 올리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들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자, SL이나 이런 기업들도 사실 큰 관련보다는 최근들에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한순간에 갑자기 슈팅이 붙으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것도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죠. 자, 19,000원에서 34,000원까지 넘어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한 달이 안 걸립니다. 약두배 가까이 오르는데도. 한 번만에 슈팅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전기차라든지 또 수소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엮여있는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주가는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품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형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중소형주 입장에서도 본다면, 아진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평가 자체가 상당히 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가공정에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지테크. 자, 일지테크도 상당히 박한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토닉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또한번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자동차 섹터군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카테고리, 수소차, 근데 전기차 안에서도 또다시 자율주행 들어가고, 차량 경량화 들어가고, MLCC 들어가고, 뭔가 하나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늘어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은 업황 자체가 바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탑다운 방식으로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더 수급적인 부분이 탄력 있게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따른 그린 뉴딜이라는 큰 섹터군 안에서도 자동차, 그 자동차 안에서도 부품주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좀더 눈여겨보시면 수익이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자, 저희가 뭐 매일경제TV라든지 또는 한국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TV, 그리고 MTN 머니투데이 방송까지도 함께 봐주시고, 지금까지도 저를 애청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구독하기나 좋아요 많이 부족하니까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강연에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꼭 강연에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매매 내역인데요. 제가 원래는 항상 끝나고 나면 항상 매매 내역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안 보여드렸던 것은 수익이 안 나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만큼 제가 따로 개인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2021년이 되고 난 다음에 광고를 좀 줄이자는 생각에 너무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유튜브를 좀더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요 내용을 안 올리려 좀 최대한 좀 자제해가면서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안 올리니까 수익이 안 나서 안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정보를 다 오픈을 하고 심지어 와우넷 홈페이지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추천 내역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자신 없으면 그렇게 오픈 못하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다 오픈해 놓는 것은 떳떳하게 다 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걸로 속이지 않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12월 달 했던 내역이고, 그 중에서는 손절된 종목군들도 있고 손실을 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또 그만큼 큰 수익을 또본 종목군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종목을 원칙적으로 드리는데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한 종목 끝날 때도 있고, 여기서 한번더 해봐야 된다 싶으면 한번더 추천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뭐 중복된 종목군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함께 운용해 나가신다면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 중에서 좀 많이 오른 것들 보면
자, 코인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하는데, 요것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공정 장비 관련주 안에서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나타나면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런 매집 가격대 매수를 합니다. 항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넷게임즈라는 기업이었는데,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서 여기 이제 1월달까지 약한달 동안 75%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 요게 PTC 히터 관련해서 지금 한원 시스템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좀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업들은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고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기업도 우리가 19,000원에 공략을 했던 기업인데 오늘까지 약 80%가 지금 상승하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매집 가격이 상당히 하단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랑할 건 무지 많은데, 또 괜히 너무 광고성이 또 짙을까봐 더 이상을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매 내역을 항상 오픈을 한다는 거. 근데 일부러 정보 전달의 목적을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우넷 홈페이지에 오시면 투자 트렌드 2021 핵심 자료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자료집 44페이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추천주도 들어있거든요. 그 주도주 다 들어있으니까요. 보셔서 2021년 행복한 주식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스마트밴드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방송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2월 1일부터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인상되기 전에 하셔가지고 좀더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